지금이라도 국정조사든 특검을 통해서 우리 157분의 안타까운 국민들이 생기신 사회적 참사, 이태원 참사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에 따라 반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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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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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악부터. 윤석열처럼 음악 있었던 것 같습니다.